국민의 손으로 직접 검증한다. 국민 면접.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미리 만나보고 검증해 보는 시간입니다. 국민 면접. 오늘은 김성태 국민의 힘강서울 당협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오늘 면접 받으러 오셨는데 좀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넥타이 매고 왔잖아요. 아, 어, 네. 일단 복장 양복도, 깔끔하게 차려 입고 오셨네요. 네, 그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아침에는 저기 그 조계사에 네. 그 조문 다녀오신 예, 조문 거죠. 조문하느라고 또 사실은 양복을 입어야 됐었고. 아 그러셨군요. 저희가 마침 또 방, 저녁에 방송도 있고 그래서 예. 오늘 복장은 양복으로 하기로 했어요. 예.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예. 전에 간단 이력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간단 이력서. 이름 김성태, 나이 65세. 소속 국민의 힘 선수 삼선 지역 서울 강서 을 종교 무교 출신 노동운동가 이상 끝. 저희가 원래 간단 이력서에 MBTI 유형도 들어가는데 네. 이 결과를 빨리 안 알려주셔가지고 이번 직접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유형 나오셨습니까? 나 일단 보여드리고. <laughs> ESFP 유형이시네요. 예. 네. T 타입. 예. 아 저희가 찾아보니까 자유로운 영혼의 연인 스타일로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스타일이에요. 맞는 것 같으세요? 저 스타일이에요. 어. 구속 받는 거 싫어하고. 예. 상당히 자유를 또 중시해요. 네, 저희가 특징을 찾아보니까 주목받기 좋아하는 관종이다. 불같이 화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있다. 그걸 맞는 것 같아요. 귀도 얇고 목소리도 크다. 귀도 별로 얇, 얇지도 않고. 아, 그건 아니신 것 네. 같고. 목소리는 네. 좀 크고. 네, <laughs> ESF 필로 청취자분들이 김성태 전 의원의 성향을 아마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예,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20대 국회때 이름이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당도 아, 같고 이름도 같아서 좀 애로사항이 많으셨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비례위원인데 네. 이름도 동민으로 이름도 좀 똑같아. <laughs> 그래서 또 어. 출생지도 거의 어비스대요. 그리고 나이도 어비스 타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셔 가지고 저는 경남 진주 출생이고 그분은 예. 마산이고. 어. 진주 옆에 바로 마산이거든요. 4년 내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으셨죠. 대체로 이제 그분이 이제 재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죠, 뭐. 어. <웃음> <웃음> 아무래도 저는 뭐늘 뉴스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또 중진 의원이셨고 하시니까. 예. 네, 뭐 특히 원내대표 할때 그때는 뭐 언론에 늘 중심에서고 있으니까 예. 자기가 이제 때로는 그게 좋은 기사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마 서로 서 불편함이 예. 조금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예. 저희가 앞에서도 들어봤습니다만 노동운동가 출신이세요. 예.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파견 건설 노동자로 일하셨고 한국 노총 사무총장도 역임하셨고 주5일제 협상의 주역이기도 하십니다. 네. 예. 그 놀토라는 단어가 그때 생긴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네. 어2000 그러니까 12년도 네. 아, 2002년도 2년도. 2년도죠. 어 1998년도에 이제 YS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IMF 금융 위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안고 갔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어이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IMF로부터 네. 그때 이제 IMF가 참 혹독한 요구를 했어요. 특히 노동 분야 쪽에는 이 정리해고제도 법에 명문화해라. 예. 노동 시장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노동 시장을 좀 유연화시켜라. 그래서 이제 음. 비정규직 파견 근로제도도 그때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랬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그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갖다 그때 건모기 운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적 예. 어, 통합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걸 극복했잖아요. 1년 만에. 그런 이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 그 IMF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렇게 어, 많은 헌신과 희생을 감내한 음. 이, 이 땅의 노동자들 음. 네. 위해서 주5일제를 자기는 보보고 싶어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그때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로총이 그때 사무총장인데 예. 이 주오일제 말로 사회적 대변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음. 그런 엄청난 사건이다. 음. 이 노동계가 당연히 이런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예. 된다. 상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예. 있는 이 주오일제가 그때만 5일제가. 하더라도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이야기해드리면 <laughs> 방송에서 뭐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에게만 주는 휴가가 있었어요. 예. 생리 휴가 네. 제도라는 걸. 그걸 그때 많은 또 여성 그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걸 집에서 그런 휴가로 쉬기보다는 대략 음. 그걸 수당으로써 음. 보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특히 이제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금속, 섬유, 학, 이런 어. 업종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예. 이걸, 어, 이 초월제 되면은 이 수당을 못 받으니까 내 임금이 어. 삭감되는 거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노동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5일째 협상은 계속 진행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자립까지 잡았는데 네. 요즘은 주 4.5일째, 주 4일째까지 시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로시간 단축이야말로 이건 노동의 역사죠. 근로시간 단축은 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어, 노동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리고 음. 노동이 건강해져야 예. 가정도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음. 근로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래데 사실 뭐 하루 아침에 이제 뭐주 예. 5일에서 4일로 가기는 아직까지 우리 굉장히 그는 바로 좀 가기는 쉽지 어려울. 않지만. 그러니까 뭐 4.5일이라도 이렇게 좀 선행적으로 가는 또 기업들 음. 노사간에 합의해서. 뭐 그런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어 상당히 모범 사례가 될것 같아요. 예, 뭐 노동운동가 출신이시니까 현안 좀 짚어볼게요. 어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노란봉투법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좀 예상됐던 일이기도 한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노란봉투법이 우리 경제 의 숨통을 끊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아, 어떻게 보세요?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좀 과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이제, 어,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법인데.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 조정법인데. 예. 이게 이제, 교섭 당사자나 파업 대상을 어떻게 보면 이 법에 의해서 무리하게 확대될 수는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민사상 이제 손해배상 이런 걸 못하게 이 법이 도입되면. 그렇습니다. 네, 예.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손배 원칙이 이제 없어짐으로서 예의를 둠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노사 관계가 지금 파괴되버리고 어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음. 이제, 음어 노동, 노동쟁이 대상이 크게 확대되버리니까 어 예. 이걸 그동안 노동이 조정이라든지 또 어떤 어 사법적 절차라든지 그리고 음. 뭐 중심, 중재조정 기구를 통해서 극적인 어떤 이 파업이라든지 단체 행동까지 가기 전에 예. 그래도 합의를 뭐타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우리 사회는 그동안 훈련돼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잘못되면 은 파업으로 이 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은 음. 산업 현장이 기업 현장이 불필요한 그런 노사 분쟁이 과도하게 학대될 우려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음, 그런 점은 걱정스럽다는 네. 것이고. 다만 불법 파업 조정이나 산업 현장의 일부 혼란은 우려가 있지만은 뭐이 문제를 어 지금 상태는 좀뭐 이걸 과거에 이제 선배 가압류를 통해 가지고 예. 이런 노동 운동을 탄압하는 어떤 수단이 그 기업 입장에서 이걸 너무 그냥 뭐 표면적으로 노골화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거의 많이 줄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건전한 노사 관계가 지금 거의 구축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노란봉투법 이런 형식으로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아,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좀더 지켜봐도 지켜본 이후에 음. 그런 기업들이 정말 합법적인 이런 파업투쟁을 했는데도 뭐 선배 이런 감률을 통해 가지고 예. 노동조합이나 조합분들이 이런 파업투쟁을 약화시키는 그런 뭐. 부당 노동 행위가 만연한다면은 음. 이거는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사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네, 일부는 있죠. 예, 일부는 있습니다. 지금 노동계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잘 보면 현 정부 들어서 정부와 노동계의 이 대화와 타협이 잘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예. 지난 정권 이야기하는 걸뭐 합니다만은 지난 5년 동안은 노동계획이란 말을 전혀 입에 담지를 않았었어요. 음.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이제 3대 계획 과제 중에 이제 노동계획도 포함되어 있지, 있지 않습니까? 뽑았죠. 그렇죠.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죠. 근데 막상 윤석열 지금 정부 입장에서 이제 뭐, 어, 반노 반노동적인 어떤 그런 뭐 가치관을 가지고. 네. 아, 뭐 노동조합 활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시각을 가지고 뭐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 과도한 어떤 음. 행정행위라든지 좀 압박을 가하는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계 그 자체가 음. 뭐, 얼마 전에 양대 노총도 다 수용한 예. 노조의 해계 투명성 확보,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가 좀 힘들었었죠. 음. 그렇지만 막상 수용하고 나면 대략 홀가분하잖아요. 저도 음. 1980년대, 1990년대, 그때 노동 운동할 때, 실제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복지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은 예.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를 늘 강하게 주장했어요. 음. 기업의 경영이 투명하게 확보되어져야만이 선순환이 되는 어, 거죠. 어, 우리가 고용 안정이 음. 이루어질 수 있고 오너나 이런 경영진들이 회사의 어, 불법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네. 부실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외부 해결 감사 제도가 그때 도입되고 막 그래요. 예. 그랬듯이 이제 노조도 이제 수백억의 이 조합비가 이제 거두어진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올바르게 써지는지 어. 우리 사회나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 건으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laughs> 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생길 것 같고 <laughs> 예. 저희가 어, 국민 면접 시간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예.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2008년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동 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어떻게 변신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보통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뭐 이런 아스팔트 현장이라든지 기업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기업으로부터 다 그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 법과 제도를 고치고 때로는 정부 지방자치의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그런 삶의 질과 사회적 경제적 지향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걸 네.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노동운동계에서는 흔히 말하는 진보 정당 내지는 네. 뭐좀 좌파 정당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가는데 그래서 보수 정당으로 가신 게 의외로 생각이 있습니까? 달랐어요 대로 대로 그러면복 법과 제도를 우리가 확보하려면은 그게 노동운동의 정치 세력화도 어느 특정 정당에만 함몰되어 버리면은, 어. 지금은 민주당이 168석을 가시고 있는 입법권리기 때문에 일당이 어떤 판단을 하면은 뭐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로 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야 합의에 의해서 네. 법안이 확보되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진보정당이나 좌파정당 입장에서는 노동운동의 이해도가 높고, 음. 거기는 뭐, 잘 협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진짜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은 대려 보수 정당이다. 전략적 선택을 하셨던 거요 그러니까 거네요. 이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어, 내가 많이 설득하고 예. 또 이런 사례도 이야기 해주고 음. 또 보수 정당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왜어 우리가 반노동을 해서는 안 되고 친노동자적 정당으로서 예. 보수 정당이 새롭게 음. 사회운동에 이런 노동 운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왜 함께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걸 제가 좀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수정당이제 선택을 하신 거군요. 몸을 단기로 했어요. 지역구가 서울 강서을.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뜨거웠던 지역이기도 한데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18대부터 20대까지 내리 3선을 하셨습니다. 네, 네. 강서 지역과는 어떻게 인연이 시작이 되신 건가요? 제가 한나라당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저는 뭐 정말 주저 없이 내 아이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또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라면서 예. 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애한과 고충, 나의 삶이 송두리째 녹아있는 이 강서에서 음. 어, 내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뭐 아주 땡큐하죠. <laughs> 아하,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laughs> 당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강서는 험지니까 아무래도 예. 민주당 기반이 워낙 좋은 지역이에요. 어.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서 지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내리 삼선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구 관리 어떻게 하셨던 겁니까? 아, 제가 뭐좀 운이 좋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제가 노동운동을 한 21, 2년 하다 보니까 어, 노동자들의 어떤 이해와 협조, 그리고 연대를 구하는 어떤 그런 좀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음. 어뭐 방법은 또 진정성은 있어요. <laughs>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셨던 그러니까. 거로 어, 특히 저 지역구가 음. 이제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항공산업 종사자들. 예. 그리고 뭐 지하철 오 호선, 구 호선 차량 기지가 있으니까 그런 많은 어, 지하철 공사에 음. 일하시는 분들. 음. 그리고 뭐 서울의 방이다 보니까 버스 종점. 음. 그리고 버스 이런 운전하시는 정비사분들 택시도 네. 차오지가 많으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 음.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근로자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죠 예. 또 서민 취약계층이 많이 모유 사는 곳이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처절한 진정성이 음. 아,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인정되어지니까 네. 보수 정당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내리삼선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죠. 지난 총선은 불출마를 하셨던 거고 요번에 이제 같은 지역구로 출마를 할 예정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에 내놔 당협 위원장으로 예. 다시 두달 전에 당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예, 없는데 그렇습니다. 표 차이가 민주당하고 너무 많이 나면서 국민의 힘이 뭐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위기론도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그 선거 때문에 지금 지역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재보선 선거 이거는 강서 75만 강서 구민들이 뭐 심판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특히 수도권 유권자들의 심판이었습니다. 거의 대표성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런 거죠. 내년 총선에 그래서 이제 어, 수도권 121석의 바로 밑을 볼수 있었죠. 그런데 어. 두 달여 지금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안 됐죠. 두 달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어떤 전략을 제가 볼 때는 펼칠 아직까지 생각이세요? 그때 심판받은 그 민심이. 아직 돌아서지 않았어요. 어. 어, 대려 그때보다 더 상황은 좀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얘기 지금 많이 들으십니까? 왜 이렇게 국민들이, 특히 강수구민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해체를 들었는데, 예. 그럼 우리 당이 집권당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고, 어. 또 우리는 국민의 힘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정당이에요. 예. 멘피를 할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하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정당이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당정 간에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고 좀 국민들의 민생이라든지 어려운 이 팍팍한 이 생활 현장을 우리가 더 많이 아우르고 보다듬는 그런 좀 측근다게 성숙하면서도 역량과 능력을 갖춘 그런 모습이 절실한데 예. 막 이런 부분이 우리가 물론 여수야 돼. 뭐 국회에서 이런 어, 민주당이 절대 어색에 부족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 예. 어, 야당을 우리가 보다 더뭐 진정 어린 그런 설득과 음. 협조를 구하는 협치정국을 만들어서 예. 이런 뭐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집권당의 모습 이런 걸 국민들이 바라는데. 당장 오늘 국회 상황만 봐도 협치가 아니라 대치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그러니까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아 연말 까지도 예. 이 정기국회 이제 마무리 도 얼마 남지 를않았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 선거 이후에 당 네. 혁신해 보자고 혁신 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혁신 위원회랑 지도부랑 좀 갈등도 빚고 신경전도 벌이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사람 그 어떻게 보세요? 조기 해체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참 있는 그대로의 집행제 당과 혁신위가 짜고 치는 뭐 고스톱으로 어 지난 강서 재보를 선거 이후에 그런 위기 상황을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핵심을 가동시킨 거 아니냐 예. 그때 야당의 그런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아니라는 게여실 없이 보여지는 거죠. 결국 음. 어, 핵심이와 우리 당이 국민의 힘이 네. 이게 뭐 서로 어이 시기만 극복하고 그냥 어. 그, 넘어가 보자, 이런 게 아니고, 예. 아, 제대로 핵심은 핵심 위 입장을 내려고 하는 거고, 예. 당은 당대로 또 핵심의 그런 일방 통행식 거침이 없는 그걸 전부 다 음. 수용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네. 국회, 정기국회이 백일 일정 중에는 집권당으로서, 네. 어 이제 국정감사 사후처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현재 미생법안 이런 네. 것도 대기 안에 처리를 좀 해야 되는 거고 특히 1 2월 초에 이제. 예산. 아, 예산. 원래는 네. 내일이었죠. 네. 법정 시한이. 또 이도 옮기게 생겼어요. 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처리도 결국은 잘 마무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집권당이 핵심이 요구만 받아가지고 고민해서 답을 음. 국민들에게 내는 그런 타임 스케줄이 안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엇박자도 나오고 음. 좀 국민들을 볼때 아이고 저거는 또 예, 뭐야. 보수성 사나온 모습도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아무래도 국회 일정이좀 웬만큼 어,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어지면은 핵심의 이런 고민과 판단 결정에 대해서도 네. 우리 당에서 보다 심도 깊은 어, 그런 논의와 또 결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대위 조기 해체냐 네. 아니면 비대 아, 저기 혁신이 이게 조기 해체냐 아니면 혁신이 안을 지도부가 받아들일 거냐 그도 아니면 비대위로 가는 것이냐 어느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세요. 지금은 어느 상황도 점칠 수가 없어요. 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조속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기국회를 우리가 예산한 처리까지 또 법안까지 어떻게 집권당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한 그런 당체제로서 음. 어, 우리 국민과 우리 당원들에게 어떤 어, 판단을 어, 성적표를 예. 우리가 받을 것인가. 뭐 그기에 따라서 내년 아무래도 총선과 결부되기 때문에 네. 현지도 체제가 총선을 치러낼 수 있는 그런 집권당의 그런 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음. 뭐 역량과 능력이 그대로 갈수 있느냐 네. 아니면 어렵다 어. 어,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 정기국회를 맞춰봐야 돼요. 제가 김기현 볼 때는 대표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험지 출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어떤 그거야말로 입장에서? 본인 정치적 소신에 가는 문제예요. 음. 본인이 뭐 힘들고 어렵고 이거는 뭐사적적인 심정으로 네. 한번 승부를 걸 것인지, 음. 본인이 또 정치적 기반을 음. 뒀던 울산 지역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건지, 예. 뭐 그런 거는 이제 본인 정치적 판단이죠. 사직생각으로 의 이거는 어느 누가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제가도 지난 21일 때 불출마 선언할 때 우리 당에서 제가 제일 문제했거든요. 네. 그게 2월 15일이었어요. 쉽지 않은 결단이셨죠. 그렇죠. 예. 많이 어렵지만은 그런 게 너무로써 그때 이제 당이 좀 공천에.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변모하는 음. 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었죠. 네, 지금 국민의힘 얘기하면서 빼놓고 갈수 없는 인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예고한 날이 뭐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전 대표를 안고 갈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인유한 핵심이가 처음에 이제 통합과 희생을 이제 기치를 내걸면서 제일 먼저 한게 이제 당에서 윤리, 징계 결정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죠그 결정을 또 우리 당에서 그대로 수용해서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바로 징계 해제를 했죠. 해제를 풀어버렸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 형태로 인석전 대표를 포용하고 음. 또 우리가 함께 가는 길 모색하는 방안을 특히 핵심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라고 애썼죠 저는 그 노력은 정말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12월 27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 어느 한두 사람, 인년 핵심이 핵신위 위원장과 핵심 위원, 뭐 그리고 뭐 하태경 위원을 비롯한 몇몇 판단이 이루어져서. 예. 그 판단할 문제는 정리될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뭐 우리 당이 다 폭넓은 컨뮤니션스 공감을 이뤄서 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참밥 음. 돈밥 갈 게릴이 없어요. 이준석 전 대표 잡아야 된다. 저는 뭐 어떤 우리가 참 얼음이 있더라도 비록 본인이 정말 입에 담지도 <laughs> 못할 독설과 또, 우리 당정에 대해서 음. 정말 행편없는 뭐 그런 폐말을 한 적도 있지만은, 그 역시 우리가 애정으로 보자. 음. 집을 뛰쳐나가서 팍 해서 정말 힘든 상대가 되는 것보다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아프지만은, 예. 그래도 애정을 갖고 아유. 우리가 12월 27일까지는 끊임없이 노력하자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역할론 아주 다양하게 또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그러니까 장관이나 또뭐 가령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집 근당에 내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네. 다이 가용자원이에요 네. 언제든지 불러들여서 출마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가용자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만큼 차출이 또 좋은 그런 대중적 국민적 음. 그런 인지도 이미지 갖춘 그런 지금 가용 자원이 별로 없죠. 좋은 자원이다. 아주 좋은 자원입니다. 음.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와서 절체절명의 지금 이 국민의힘 내년 총선 분위기를 개선해내고 네. 또 국민들로부터 집권당이 왜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하는지 예. 논리 정연하게 한도운 장관 방식에 <laughs> 네. 그런 대국민 그런 호소가 있어야 되겠죠. 선대위원장 맞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그냥 지역구 출마 정도? 그냥 와서 본인도 지역을 가지고 예. 또이선거는 것은요 언론이나 국민들이 많이 안 봅니다. 전국에 253개 지역구를 다 그렇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도 뭐 대표주 그러니까 관심 지역구가 있긴 대장주들 하지만. 대장주들 네. 이런 관심주 이런 지역을 다 언론들이 알아서 늘 보도도 하고 예.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계속 뭐 언론 취재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뭐 좀. 아 어, 그래도 거점 수도권은 특히 음. 수도권의 거점 지역을 하나 정해서. 예. 그 인근에도 크게 영향을 주면서 하면 좋겠다. 네, 우리 당의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로에 대한 관심도 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부산 지역구 내려놓고 종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거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지역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면 종로 출마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네. 종로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벌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요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이 종로는 그래도 아, 정치 예, 1번지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아, 있는 곳이죠. 엄청 곳이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어, 선거 유권자가 아, 하한에 걸릴지만 뭐 그런 위험성도 음.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지역까지 통폐합도 돼야 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종로는 종로예요. 음.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도 부산 자기 해운대 지역을 이제 음.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올라온 마당이면는 유한 큰 정치하겠다는 네. 꿈이 있는 거죠. 어. 근데 웬만 하면은 해녀 기현 우리가 그리고 여수야 대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지역구 89개밖에 안 되는데 비례까지 포함해서 지금 112승인데 시대 공감 조승원 기원까지 예. 와가지고. 근데 89석밖에 안 되는 지역구에 해피리면 같은 동료인 <laughs> 지역구에 또 가서 도전장을 내민 거한 석을 추가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현영 의원 지역구에 가서 뭐 음. 시에 붙어버리는 그 방식은 다할수 있는 방식인데 예. 하태경 의원님 꿈이 좀큰것 같아요. 어. 그거 한동훈 장관도 뭐 자천 타천으로. 음. 종로 얘기가 많이 네, 나오고 있죠.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은 그러면 방식 이란 건해역체제형인가또 지금 공식 선언하태경 의원 이건 또더 뭐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면서 방식은 그러니까 갱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 예. 그 갱, 갱선에서 <웃음> 그냥 질이 <laughs> 네. 다 빠질 걸 요. 약간 염려하시는 것 예. 같고 어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면접 공통질문입니다. 네. 22대 국회 입성을 하신다면 사선 의원이 되신다면 난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 다짐이나 약속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가 배치 한번 더다는 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천박해져 있습니다. 이 천박해진 정치를 청산해고 그래도. 대화 타협으로서 정치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 거지 음. 대략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 하면서 정치를 해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건 국가가 불행해지는 거죠. 국민 걱정 안 하게 하겠다. 네. 정치는 싸울 때는 싸우지만 은 항상 타협하고 어, 협조를 구할 그런 상대 죠. 음. 그런 상대를 지금 아예 그냥 내치고 그냥. 일방통행식 그런 정치만을 음. 진영 팬덤 정치로 그냥 아, 한물대 가고 있는 이 정치는 네. 당장 스톱 되어지고 청산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국민면접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